은평구에서는 급변하는 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한중일 국제 학술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아시아 미래 지식인 포럼이 주관하고 동북아 역사 재단이 후원하는 한중일 국제 학술 포럼은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혁신파크와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재의 평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주변 국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중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중일 학계 교수와 유학생, 관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첫날에는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 역사와 아시아 다문화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한중일 학계 교수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쳤으며 둘째 날에는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 청소년 리더십 교육과 교류 방안 등 한중일 청소년 교육 포럼과 유학생 학술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평화와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